최초 회의인 글로벌 코리아 문제 답판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퍼스널 컴퓨터 운영체계의 획기적 진화를 가져온 이 인물. 정답은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섭취하는 열량 중에서 이것의 비율이 1% 미만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과자, 도넛, 빵, 치킨, 팝콘 등 우리가 즐겨 먹는 튀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데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할 때 생기는 지방산의 일종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뭐 신문이나 각종 방송 뉴스 등에 자주 등장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게 전혀 안 들어있다고 광고하죠. 43번 문제 답판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이것. 정답은 트랜스지방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려의 문장가인 이 사람의 시 영정중월입니다. 산승이 달빛을 탐하여 병 속에 물과 함께 길어 담았네. 절에 다다르면 바야흐로 깨달으리라. 병 기울이면 달빛 또한 텅 비는 것을. 이 사람은 고려 최충원에게 발탁돼 여러 벼슬을 지냈는데요. 동명왕편, 동국 이상국집 등을 집필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려의 문장가.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홍기훈 학생, 45번 문제에서 찬스를 사용했습니다. 정답의 초성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초성 이응, 두 번째 초성 기역, 세 번째 초성 비읍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바로 생각이 나던가요? 네. 이규변은 어떤 사람인가요? 국선생전을 지은 분입니다. 국선생전. 무엇을 의인화한 거죠? 술을 의인화했습니다. 술을 의인화한 국선생전의 저자 이규보 선생을 알아냈습니다. 과연 정답일지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이규보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최근 일본의 여야 의원 168명이 이곳을 집단 참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직후 도쿄에 설립된 이곳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나섰다가 숨진 이들을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태평양 전쟁에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어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답판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문제를 듣자마자 답을 적었습니다.